예, 요즘 이렇게 웬만한 곳을 가보면 거의 뭐한집 걸러 한 집씩 커피 전문점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해는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12.2회, 그러니까 평균 하루 두 번씩은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이나 김치보다도 더 자주 먹는 셈이라고 하는데, 커피공화국 대한민국의 실태를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SNS 트위터에서 커피와 마시다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된 추이를 시간대별로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 커피 관련 트윗량 증가와 함께 커피 전문점을 찾는 손님이 늘기 시작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른바 모닝커피를 찾는 겁니다. 아침에는 이제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약간 졸리고 이러니까 그거 좀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시엔 트윗량이 제일 높게 치솟습니다. 아침에 한잔 먹고, 그리고 점심 때한잔 먹고, 해서 한두 잔? 아니면 좀 많으면 세 잔? 그냥 버릇처럼 먹는 것 같아요. 오후 4시에도 트위터에서 커피 언급량이 증가하고 어김없이 커피 전문점도 붐볐습니다. 트위터 데이터 15억 건을 분석해서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들여다본 결과 식사에 대한 언급량보다 오히려 커피에 대한 언급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지도 어플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경 300m 안에 카페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해 봤더니 약 50개 정도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3년 커피 전문점 수는 전국에 4만 8천여 곳으로 1년 사이 13.3% 증가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은 1조 6천억까지 성장하였고요. 이것은 지난 5년간 두배 정도 성장한 결과입니다. 식사는 걸러도 하루에 적어도 두 잔은 마시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